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. 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지지율이 반응했고 트럼프가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소셜 주가도 4천억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.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지지율은 즉각 반응했습니다. 유죄 평결 직후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1%, 트럼프는 39%를 기록했는데 오차범위 내지만 직전 조사보다 바이든은 1%포인트 늘고 트럼프는 1%포인트 감소했습니다. Believe in juries who hand down verdicts because they're fellow Americans. Until the party wholesale, like, espouses American values as I see them, I will never vote Republican again. 공화당원 가운데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응답자도 10%에 달합니다. 금전적 여파도 뒤따르고 있습니다. 트럼프가 설립한 SNS 트루소셜 모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주가는 5.3% 급락했습니다. 트럼프 보유 지분이 4,300억 원 이상 날아간 겁니다. This was a rigged trial by a conflicted judge who was corrupt.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다가올 대선에서 이번 평결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A few votes either way could make the difference if we do have a close race in 2024. Even if it's just a few people who are impacted by this verdict against Donald Trump, it could make a difference in 트럼프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1일입니다. TV조선 이정민입니다.